두 분이 오늘 나오신 첫 번째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 박예슬 기자가 준비하셨는데 우리 김병선 PD께서 이제 나오신 이유는 네. 그 지방에 그 집회를 네네. 다니신 거죠. 네네. 우리 박예슬 기자는 토요일 날 청계광장 집회를 네. 계속 참석하셨고 뭐 사진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 사진도 많이 올렸습니다. 예. 네. 그럼 박예슬 기자께서 먼저 청계광장 집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우리 김병선 PD께서 네, 준비한 자료로 한번 진행할까요? 네, 첫 번째서 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주말에 또 있었던 전국에 있었던 네. 집회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고자 네. 하는데요. 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10월 15일이었죠. 네. 토요일날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여했었던 후기를 또 전하고 시민들이 어떤 발언을 했었나 그리고 네. 얼마나 참석했었나 규모를 또 전달하고자 하면서 네. 민심의 반응이 진짜 어땠는지 사실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트럭에 직접 타서 트럭까지 탔어요? 아, 네. 와 대단했네. 이제 집회를 진행하는 진행 트럭에 타서 진짜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막 쳐다봤겠구나. 네. 반응들 보고 말이죠. 네, 진짜 시민분들 반응을 또 봤고 네. 현장에서 있었던 또 서울 시민분들의 네. 진짜 생생했던 가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집회를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민심조차 느끼고 있어서 장 PD님 자료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 중에 네. 올려주시고요. 그럼 김병삼 PD께서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저는 14일 날 예, 용산 집무실 앞에 4차 집회였죠. 아. 예. 아, 금요일 날 참석을 하고 곧바로 이제 진주로 출발해서 용산 집회는 요즘에 저 네. 그 저기 뭐야 그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직무실 앞까지 갈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다음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 갔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안동에 갔었습니다. 안동은 네. 이재명 대표 고향 아닙니까? 아, 예. 이재명 대표 고향인데 우연하게. 네. 그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초등학교, 네. 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저희가 거기 방문했었고요. 네.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태어난 생갓 네. 터가 있습니다. 그 지금 가보면은 집은 없고 터만 있거든요.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생갓 터라고 하는 현판식을 하는 또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하게 이렇게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아침 일찍 이동을 해서 또 취재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하시고 나 아, 그거, 간다 뭐 그런 거 안 그거는 아니고 예, 저희 이제 집회하는 날하고 공교롭게 이제 겹친 거죠. 아 네. 그러신 거군요. 네. 백은종 대표가 가셨잖아요. 같이 그죠? 가셨죠. 아, 예. 네. 네. 그래요. 좀 이따 그럼 뭐 청계광장 얘기가 궁금해. 트럭까지 타셨다 그러는데 아 그냥 뭐 네. 피날리셨네. 지금 청계광장 집회에서 아, 비디오에 나오는군요. 사진이고요. 예 예. 이날은 인파가 청계광장 5번 출구에서 시청역 5번 출구까지 꽉 찰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걸로 확인되고 추산 네. 인원으로는 한 5만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계속 늘어나네. 계속 늘어나요. 네. 좀 재밌었던 거는 이날 네. 사실은 굉장히 극우 극단주의적 집회가 양쪽에서 열렸습니다. 또 방해했어요, 와서? 네, 그런 게 굉장히 심각했고요. 집회를 방해하는 수준이 이제 점점 도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폭력습니까? 네, 집회 현장에서 사실은 싸움 걸고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분을 밀치셨던 분이 있어서 그래서 경찰관 분이 출동하셔서 구급차까지 왔던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저 조금 이 집회에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그분들이 방해하시는 걸 보고선 네. 경찰분들이 좀 시민분들을 많이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입선 그 밑에라면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경찰분들은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용산 관저 또 경호하랴 집회하랴. 네,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네. 지금 계속 매주 제가 이제 추신님 모시고 지방을 가는데 네. 지역마다 경찰이 협조하는 협조도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지역은 굉장히 협조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네. 지역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예. 그 서장님께서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격차가 심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집회가 계속되면 들수록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찰에 대한 반응이나 민심에 바로 영향을 가는 거니까요. 네. 그 트럭이 타셔서 좀 많이 보셨어요? 어떻게? 네, 시민분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행진할 때는 몰랐던데 네. 걸어 다닐 때와 그리고 또 마침 트럭을 타서 집회에서 네.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시민분들의 더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찍으시거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게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다가도 저희 집회 현장을 보고선 박수 쳐주시고 또 이거 봐봐 라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야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20, 30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박예슬 기자 안다고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없었고요. 커플분들이 데이트하시다가도 이렇게 집회 현장 보고서는 어떤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옆에 툭툭 치면서 너도 흔들어라? 네, 같이 손 흔들어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목적이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구나. 결국 민심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게 많이 뭔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한가 이게 쌓여있는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검찰이 위세가 있지 않냐 얘기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용기 있는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아 같이 동조해 주는 거죠. 지방도 좀 분위기는 어떻게 지방 기자회가 비슷하십니까? 네,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동이 제가 지금 몇 달까지 가본 도시 중에 가장 보수적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시민들 눈초리가 되게 따가웠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행진을 하는데 어떤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안경점이었어요. 안경 사장님이 막 거리를 나오셔서 뛰어와가지고 바카스 한 박스를 집회 차량 위에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박예슬 앵커가 말한 것처럼 뭐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거나 박수 쳐주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나가던 차가 손을 흔들어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차가 돌진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백우정 대표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동요를 하고 동참을 하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에 뭐 한 5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점 사람이 불어요. 갈수록. 그러니까는 중간에 동참하시는 분도 있고요. 행진할 때. 준비 오신 자료도 있죠? 네네, 있습니다. 같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도 해주시고. 네, 일단 용산,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진주에서. 진주에서. 네, 진주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진주 지역에 계시는 이제 민주 시민단체분들, 깨시민단체분들이 동참하셔서 같이 이제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추신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집회가 홍보를 하는 집회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집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방에 있던 뭐 어떤 이런 시민 깨시민 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스스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계속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네, 지금 요 끊지 말고. 네, 지금 사진은 용산 그 집회 현장입니다. 전체 화면은 잡아주셔야겠네요. 용산. 용산 집회. 지금 보시면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구청사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집무실은 저 건물 뒤쪽 산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전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저 지금 실질적으로 저 국방부 건물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용산 집무실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고 이 앞쪽에 이제 경호실 계시는 분들이 있는 가 건물 같은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송 내용을 다 듣고 계시죠.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사진 넘겨주시죠. 요거는 어느? 요거 여기도 용산 집무실 앞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응징 퇴진 절차 이제 빙빙 돌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네네. 이건 이제 행진 장면입니다. 용산에서 용산 그 전쟁 기념관에서부터 해서 용산역을 한 바퀴 또 다음 돌려주세요. 네, 여기가 지금 용산역을 한 바퀴 저 뒤에 보면 용산역으로 보이시죠? 용산역을 한 바퀴 돌아서 한 4km 정도 행진을 하는 그런 코스였고요. 매주 하시죠? 용산?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14일이 4차째였거든요. 그렇군요. 동영상도 하나 보여주세요.
명상 동영상. 네. 준비가 네. 안 됐나요? 네, 뭐 금방 나올 겁니다. 네. 화면에 띄워줘야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아, 시민들이 네. 열심히 지금 강아지도 이렇게 네. 강아지도 김건희 구속이라는 아하. 옷을 입혀서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용산이죠, 용산. 네, 예, 용산, 용산 네, 있습니다. 용산 집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용산에서 이제 그 행진을 하는 네. 예, 그런 장면이고요. 예. 네, 이것도 네, 용산 집회입니다. 용산 집회 가보고 싶으신 분들인데 네, 지금 매주 이걸 이제 매주 금요일 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후에 하시죠. 예, 오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한 2시부터 계속 사전 집회를 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이 오시는 대로 계속 집회를 진행하고 용산 있고요. 가시고 싶은 분들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매주 금요일 날 네. 전쟁 기념관 앞에 오시면 됩니다. 네, 요 삼각지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2번 출구입니까? 12번 출구. 아, 네. 12번. 네, 삼각지역 12번 출구. 삼각지역 12번 출구. 네. 삼각지역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서울로 갈까요? 오늘 바쁩니다. 네. 아, 서울이죠, 용산도. 청계 네. 집회. 그, 트럭이 타셔갖고 쭉 얘기를 들었어서 뭐, 이 연인들끼리 박수 치는 거, 손 흔드는 것까지 얘기하셨었는데. 네, 네 일부 가게 안에서, 물론 아직 시민분들 중에는 퇴진이 이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퇴진 집회를 보시면서 손가락질 하고선 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차로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크게 크락션 빵 소리를 내시면서 비켜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행진을 하시면서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재밌었던 사실은 박수 치시고 또 응원하시고 사진 찍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제가 네. 카자흐스탄 분이랑 미국 분들과 함께 대화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집회 현장에서 만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하는 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명함을 주고서 네. 다음 주에 넥스트 위크 여기 다시 커밍 다시 와라. 오, 네. 영어가 되시네요. 네. 아닙니다. 한동훈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 요즘 다 영어 잘해.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되게 되게 인상 깊게 보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서 무슨 집회인지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있다. 아, 프레지던트 이윤. 네. 예. 물러나라는 집회 아니냐. 오, 오케이, 맞다. 이거 페스티벌이다. 아, 그랬더니, 페스티벌이다. 네, 예. 인상 깊게 보더니, 아,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멋있는 것 같다 했어. 내가 넥스트 위크에 또 모인다. 아, 내가 전국에서 모인다. 아, 엄청 큰 집회다. 페스티벌이다. 아, 참여해라. 그랬더니, 아, 그래. 외국 분들이 사진도 함께 피켓을 들고 저랑 찍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예. 자, 우리 진주로 내려가 볼까요? 네, 그. 용산 집회를 끝내고 이제 네. 밤에 진주로 이동하는 동안에 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 이제 집회 차량이 함양 휴게소를 한 600m 남겨놓고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파스가 다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이 자칫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전도될 수 있는 조심하세요. 대신 보시면 여기 뒤에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타이어가 찢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전기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집회를 할 때 누군가 저기다 이제 그 나사못을 일부러 박아놓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되니까. 그걸 펑크를 떼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함양이 또 그 천공이 함양에다가 거대한 자기 무슨 뭔가 그 뭘 만들고 있대요. 거기다 동상까지 이렇게 만들고서. 정말요? 네. 근데 마침 그 함양을 지나갈 때 네. 타이어가 터져서 천공의 그 살이 우리 서울의 소리를 공격을 했지만 초신님의 기가 더 세서 막았다. 펑크만 나고 차가 뒤집어지지 않았다. 막 이러한 저희들끼리 이제 해석이 있었습니다.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말 천만 다행이었어요. 정말 네. 큰일 날 뻔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를 이동을 했고요. 네. 진주 또 여기 보시면은 뒤에 진 여기가 진주. 네. 네. 네 여기 진주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진주입니다. 예. 네. 아. 진주는 이제 진주도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가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예,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깨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네. 네, 여기도 진주 네, 분위기고요. 진주의 이제 차 없는 거리에서 저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그 진주 지역에 있는 그
깨시민 단체분들이 오셔서 같이 한 것입니다. 저 안동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안동으로 넘어가시죠. 예. 예. 안동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안동입니다. 아~ 예, 안동 여기도 이제 그 안동의 그 어떤 그 아, 제일 번화한 아, 예, 뭐 서울로 치면 이제 뭐 명동 같은 데겠죠. 아~ 네. 예, 사진 넘겨주시죠. 사진 넘겨주세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안동 네. 분위기고요. 좀 넘기시면은 이재명 생가터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이재명 생가터. 네네. 여기가 아 여기가 이재명. 예, 생가터요? 여기가 이재명 생가터입니다. 아, 저기 위에 지금 아. 그 현판이 붙어 있는 곳이 예, 예. 생가터고요. 저기는 여기도 생가터인데 앞전에 보신 그 생가터가. 이재명 대표가 만 네 살까지 살던 데라고 하시고 지저분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네네 데.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소년 시절을 살던 생가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네. 이제 집은 없고 그냥 터만 있는 네. 그 지역에다가 저렇게 아. 이제 현판식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오전에 참여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안동에서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안동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네. 네. 네, 안동 영상을 보시면, 아, 안동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젊고 어린 친구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예. 예. 그래서 와.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 네. 앞부분 다시 틀어주세요, 앞부분이요. 맨 앞쪽. 예.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참여를 해서, 아. 예. 예, 같이 저렇게 춤도 추고, 아. 재밌게 보내는 네네. 이제 그런 네네. 어떤 그런, 예. 그러시군요. 그 어떻게 김병선 PD께서는 이제 거의 매주 지금 저 초심님하고 매번 다녀가신 네. 이번 안동 진주 다녀오신 그 소회라 그럴까요? 느낌? 항상 어디 지역을 가나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번 특히 안동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예. 너무 그 조중동이라든가 저들이 그 이쪽 민주진영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돌려야 될까 이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예. 네,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도 네,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내려가실 거고. 네네. 아 그럼 또 우리 박예슬의 민심 톡에 나오셔서 같이 집회 네. 현장 전해주시고 우리 김병삼 PD님은 보내드리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 박예슬의 민심 콕 다른 내용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집회 얘기에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네. 좀 더 해주시죠. 다음 주에 이제 네. 큰 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2일. 그렇죠. 그날 진짜 많이 모여야 돼요.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정광훈 목사 그리고 또 김상진 극우 일당도 그 집회를 되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 집회 무리도 전국적으로 모이자라는 취지로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가 그 가짜 태극기들 네. 그분 얘기하면 가짜 태극기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남대문 쪽에 그 저걸 찾아 부스를 찾아놓고서 진짜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좌우 통합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만큼 많은 네.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 예. 이제 진짜 촛불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한 50만 정도 모이면은 아마 최소한 100만은 모여야 100만, 되지 않을까라는 100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전국이 아마 바뀔 겁니다. 네. 아마. 광주에서는 벌써 차량으로 8대 정도가 버스가 준비됐다고 해요. 참석 인원이. 한 80대 해야죠. 8대 작다. 네. 많은 시민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 네. 우리 다시 한번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네. 게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박지원 전원장님께서 이제 도착하실 것 같으니까요. 좀 우리 박예슬 민심 속에서 준비한 내용 툭툭툭툭을 진행해 볼까요? 네.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디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우리 네. 좀 그 우리 이제 만발이었죠. 박예슬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 이제 기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네. 아니고 지금 뭐 커뮤니티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정진석의 망언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하십니까? 토착 외구의 힘이다. 결국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가 친일이었던 게 친일의 자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정인각이라고 그러죠. 그 부친이. 네. 계룡 서기를 했고요. 네. 살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산다는 건 본인도 친일을 하겠다는 의지다. 의지 네. 표명인데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건 너도 한패 아니냐. 아, 너도 한패 아니냐. 네. 아, 친일의 얘기야. 당, 친일의 힘, 그리고 친일 정부. 아, 그래요? 네. 아. 토착 외구는 토착 외구 일본으로 가라. 네. 네. 매국노는 매국노로. 아. 네. 처단해야 되지 않으면. 굉장히 거세죠? 네. 지금 그 발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또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네. 일부분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에 이 동조가 둘이 한 생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고 네. 이런 생각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아니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이 나오시면 제가 여쭤볼 텐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갑자기 실시하게 된 게 기시다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통화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네, 빠지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예. 이름을 토착 외구당으로 바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토착 외구당. 네. 거의 많잖아요. 친일파 후손들이 아주. 식민의힘, 토착 외구의 힘, 외구의 힘. 그래요. 네, 친일의 힘 막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박예수 랭커님 카카오톡 사태. 네. 이거 대란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던데. 카카오톡. 이거 좀 우리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국민들이. 네. 국민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아, 실생활에 피해를 받았죠, 완전히.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다. 카카오톡이 모든 서비스망에 대한민국 그렇지.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네. 백업 서비스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전산망이 하나로 다 묶여 있는데 이 판교에서 서비스 센터가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서비스 센터, 이 독과점과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하나로 되어서 백업 서비스 센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아.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네. 백업 서비스 센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범수 회장도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아요? 네. 어? 왜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일해서 네. 같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 많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 출석을 하냐 마냐의 여부로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 또 이 카카오톡 이 사태가 뜨겁게 또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출석 안 시키겠다. 우리 박예슬 기자가 보실 때는 어때요? 김범수 회장이 국회 출석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출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앞으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독과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국회의 네.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카카오톡이라고 그러면 IT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그 지금 거의 글로벌적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화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 대책을 안 세웠다?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화제로 서비스가 마비된 것을 무슨 국가 교란을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반응 또한 말이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실생활이 파괴됐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데 아니 그렇게 IT 글로벌 IT 기업이 화재에 대비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백업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네, 엄청 조단이더라고 조단이. 네. 그 돈 다 어디다 한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서 실질적으로 김범수 카카오톡 대표 카카오 대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앉아서 돈 버는 건데 딱 해놓고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네. 국회에서 이런 문제도 따지고 말이죠.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는 일차로 없고요.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국가안보야. 네. 그래서 아니 플랫폼 사업과 전산 네트워크를 왜 국가안보와 운운하냐면서 국민들이 또 이걸로 들끓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문수 위원장의 막말 이 문제. 이 문제도 지금 뭐
커뮤니티나 댓글 이런 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격한 일이 나올 것 같아. 네, 굉장히 격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미 극우 유튜버를 즐겨서 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주말에 공공연하게 극우 유튜버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네. 그 김상진이라는 극우 유튜버분이 대통령께 선물을 받았었죠. 아, 글쎄, 그 자기가 또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잖아요. 네, 인증샷을 이렇게. 보였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정권 씨 누나, 네.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쫓겨났지. 네. 네. 그리고 또 극우 유튜버 인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취향이 극우 유튜버가 아닌가. 극우적 성향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다 초대됐잖아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인가 30명 밝혀냈는데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극우 유튜버적인 취향이 김문수 위원장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극우 세력을. 네. 나중에. 검찰들이 원래 극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취향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아요?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김문수를 저 경산호 위원장 시킨 문제에 대해서. 결국 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란 밟아 없애고 싶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개인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담을 수가 없는 수위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욕설이 나옵니까? 네, 욕설이 나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가관입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 인사들을 네. 선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운영 철학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자들이 왜 임명했어요? 반발이 심한데 그랬더니 노동 현장을 잘 알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활동할 때가 7, 80년대거든요. 네. 그때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은퇴해왔고요. 다 자퇴해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네트워크 있고 노동현장에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사태를 네.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 톡을 통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목요일날도 이제 출연하시죠? 네. 목요일날도 이제. 뭐 간단하게 짧게 출연하시지만 또 우리 민심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